저희 신부님 다섯 명이 저 특징들이 다 있어요. 잘생긴 신부님, 똑똑한 신부님, 노래 잘하는 신부님, 힘만 좋은 신부님, 성격 좋은 신부님. 다들 달란트가 있는데 지금 뒤에서 앞 신부님들 그 나눔을 드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지금 고민하고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예요.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더 잘하도록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수의 황대기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일요일에 항상 인천 송도에 있는 호불사에 가서 어머니가 함께 이렇게 시주를 드리고 봉양을 하고 삼천배도 바치고 항상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희 어머니가 반야심경을 이렇게 오디오를 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불교의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비록 불교라는 다른 종교를 가졌지만 그때 제가 배웠던 참선의 자세나 아니면 고통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는 그런 부다의 가르침들이 지금 제가 카톨릭 신앙을 가질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느껴서 하느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이 재미있어서 어머니께 쫄라서 학원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좀 청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어렸을 때 말씀해 주신 게 공부 잘할 필요도 없고 돈 많이 벌 필요도 없고 착하게 너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아들이 먼저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하시고 좀 가우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졸라서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잘 맞았어요.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고 취미도 비슷하고 같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금세 아주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항상 토요일만 되면 자기 어디 가야 된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아 너는 몰라도 되고 나는 근데 여기 꼭 가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어디를 꼭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계속 졸으니까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인천 방문여고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었는데 아주 간단했어요. 잠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고 축구를 좀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베일이나 특수한 옷을 입은 여성분께서 선물도 주시고 문화상품권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 6개월 인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 친구가 너 사실은 이 모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인천교구의 예비 신학생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처음에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수녀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예비 신학생의 이 꼬마애가 왔으니까 당연히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한테 뭐 세례병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으셨고 근데 아주 친절하게 환대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도 한 2년 넘게 예신 모임을 신자가 아닌 상태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가 초대를 해줘서 제가 미사를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인천교구의 가정동 성당이었는데 미사를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연중식이어서 초록색 제의를 입으시고 사제께서 거룩하게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사실 저는 그 강론 말씀을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신앙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제께서 하신 강론 말씀 한 말씀이 그 이후로도 항상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한테는 그 중학교 3학년 어린 저에게는 그 말이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하느님이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사랑이란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인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스스로 인간이 돼서 오시는가. 그리고 그때 그런 오랫동안 남았던 그 말씀을 가슴에 품다가 결심이 서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 나 카톨릭 신앙을 갖고 싶다. 그래서 1년 동안 예비 신자 교육을 받았고 카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첫 번째 카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에게 카톨릭 신앙을 소개시켜 주었던 이 친구와 또 반갑게도 고3 때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진로를 계획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됐고 그 친구는 이제 신학교를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정말 반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잘 안 돼서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고, 저는 대학을 갈 때부터 혼자 좀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숙을 하는 학교를 찾아서 가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좀 만나기는 어려웠어요. 2, 3년 동안. 그러다가 대학 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 훈련, 학교에서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 훈련이 힘들고 그래서 카톨릭 학생이라는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연치 않게 프란치코 수사 신부님을 만나 뵙고 카톨릭 신앙을 조금씩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몸이 좀 아파서 학교를 휴학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많이 좌절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좋아했던 삼촌처럼 직업군이 되거나 경찰이 돼서 나의 진로를 앞으로 내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송두리째 무너지는 체험이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한 선배가 사진 한 장을 저를 위로해주겠다고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이 무엇이었냐면 카톨릭 신부님들이 북한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사진이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면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카톨릭 신부들은 정의와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성까지 가서 사랑을 전하는구나. 하느님의 사랑은 이 경계와 벽을 넘어서는구나. 그래서 아, 나도 저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한 상태에서 인천에 올라와서 예비신학생 모임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저는 놀라운 것이 제가 2학년 때 마침 신학교를 그 다음에 입학을 했고 군대에서 전역한 친구랑 같은 방이 배정이 돼서 같은 방에서 이제 그 살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 첫날 밤을 제 친한 친구와 방에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누울 때 둘이 그동안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막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서 둘이 막 좀 펑펑 울었어요. 아, 하느님이 이끌어주시는 길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구나.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그 친구가 신학교 갈 때 제가 막 말렸거든요. 이 좋은 세상에 왜 카톨릭 신부가 되려고 하냐. 세상에 좋은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굳이 카톨릭 신부가 돼서 고행의 삶을 살려고 하냐. 제가 심지어 막 만류했었는데 그런 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사제의 꿈을 키웠던 그 친구가 서로 다른 길을 살다가 다시 이제 한 신학교에 만나게 됐을 때 정말 하느님의 사랑과 이끄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좀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이냐쇼 영신수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8일 피정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순천 피정집에서 드디어 8일 피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생이었지만 저는 영성생활에 대해서 잘 몰랐고 기도하는 방법은 알았으나 성령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체험이 되고 그것을 식별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체조배를 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천에서 문재석 바오로 신부님께서 8일 영신수련을 지도해 주시면서 그때 처음 이냐쇼시 묵상을 배우고 하느님의 영을 식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3주간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문재석 바오로 신부님께서 루카복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부인을 한번 기도해보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저는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유난히 루카복음만 한 구절이 특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 근데 그 기도 안에서 제가 마치 베드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제가 밤새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다만 저를 바라보고 계셨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눈빛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잘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늘 자신이 없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도망가고 도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괜찮다, 도망가도 된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싫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괜찮다, 나 버리고 가도 된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제 부족함을, 나약함을 인정만 해주신 것이었다면 밤새 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제 부족함과 나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저에게는 다시 제가 아무리 죄스러워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체험이 저는 너무 강렬해서 영신수련을 통해 하느님 체험을 했던 소수의 신학생들과 함께 저희끼리 모여서 19번 영신수련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3명에서 4명 정도. 하지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느님의 선물이 왔습니다. 여기 계신 그 임원옥 신부님께서 저의 은사신데요. 저희 인천신학교에 영신수련을 강의해 주시고 영신수련을 동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1년간 영신수련 교육을 받고 드디어 4학년 때 30일 영신수련을 여주에서, 여주의 어느 피정집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12일, 20일 지나가다가 하루는 제가 그때가 1월 아주 추울 때였는데요. 그 피정집 바로 뒷길로 올라가면 십자가의 길 14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는 제가 산책하는 길이었는데 그날 유난히 오늘 몸에 힘이 좀 있으니까 산책을 좀 더 해봐야겠다 해서 십자가의 길 지나서까지 오늘은 정상에 가봐야지 해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이제 제가 올라갔을 때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산에 낙엽이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돌아가려고 보니까 길이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는 지기 시작했고 핸드폰도 없었고 제가 가진 것은 안경, 그 다음에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 이성을 잃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몇 시간 동안 외치다가 나중에는 목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정말 짐승처럼 그냥 아래로만 계속 골짜기 따라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해는 지기 시작했고 이제 노루나 이런 그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말 그 이제는 이 상태에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하느님께 간절히 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저 여기서 살려주시면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막 몇 시간을 내려가서 한 3시간쯤 내려갔을까요? 그러고 나서 아주 희미한 빛을 봤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민가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간신히 그 민가에 도착했고 제가 이제 계속 눈발을 헤치고 나갔던 헤치고 나간 다음에 함께 했던 그 지팡이를 제가 바닥에 탁 꽂았는데 그 지팡이가 툭 부러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나서 제 마음 안에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주님께서는 낮추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시편 한 구절이 계속 제 마음 안에 맴돌면서 지난 모든 시간들을 다시 다 되돌아보게 되었고 아 하느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당신께 봉헌해야 할 시간이 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민가를 발견해서 제가 노크를 한 다음에 여기가 어딘가요? 좀 여쭤봤어요. 다시 피정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근데 저희 피정집은 여주였습니다. 근데 제가 산맥 하나를 넘어가지고 문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문경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주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아 이거는 다시 산을 타지 않는 이상 이 길을 국도를 따라 돌아가야 되는데 한 4시간 반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제 그때 사실상 제가 신발도 한짝 잊어버려가지고 한쪽 신발만 짚고 이렇게 문경 쪽으로 해가지고 여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1주간 끝나고 제가 그때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잠시 그 눈을 피하려고 거기 어느 절에 가서 잠시 이렇게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 그때 스님이 어이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자칫 차를 마시고 가톨릭 신앙과 불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여주로 가는 길에 차가 한 대가 오더니 제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안경도 막 이렇게 막 다 망가진 상태여서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수석에서 그때 그 스님이 딱 내리시더니 차를 막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탁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이 산은 야산이라 여기 주민도 잘 타지 않는다. 조심하시고 하느님 잘 섬기시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저를 피정집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방에 와서 씻고 앉아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 하느님께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제 마음 안에 남았던 한 구절,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주님께서는 낮추어 보이지 않으십니다 라는 구절을 정말 제 마음 안에 깊이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는 아직 사제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정도 학교를 더 다니고 신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원기 모임을 임원옥 신부님이 초대해 주셔서 나가게 됐어요. 처음에 지원기 모임을 나갔을 때는 아 내가 잘못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데 막 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막 S대 나왔습니다, Y대 나왔습니다, S기업 다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막 예수연들 뭐 칼 라노가 있고 뭐 어떤 신학자가 있고 어떤 성인이 있고서 아 나는 잘못 찾아온 것 같다,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닌 것 같다,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당시 지원기를 맡아주셨던 최성령 신부님께서 면담을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면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좀 드린 것 같아요. 선배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매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아주 그냥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무엇보다 하느님 앞에 저는 죄인이고 죄스러워서 어려운 것 다시 이 길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최성령 신부님께서 저한테 그 해주셨던 말이 큰 용기가 됐습니다. 대기야, 예수 회원은 죄인이다. 그런데 벗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다. 너가 정말 하느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느님께서 너를 도구로 삼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가 만약 예수 회원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 저는 예수 회원이 되면 내가 평생 살다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도 나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게 아주 조용하고 겸손하게 맡겨진 일만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최성현 신부님께서 갑자기 뒤돌아서 컴퓨터를 막 뒤지신 다음에 최민순 신부님의 시를 저한테 읽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 어느 외딴 곳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두메꽃처럼 살고 싶어라 라고 하는 시를 읽어주시면서 로드리게스 우리 성인 수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평생 문지기로 살았고 겸손하게 하느님을 섬기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법을 또 하느님의 영광을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로드리게스 수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 내가 이 길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나는 죄인이지만 벗으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의 삶은 쉽진 않았습니다. 물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 형제들의 사랑과 지원 안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캄보디아 가기 전에 저 당시 영적지도 신부님이셨던 민기식 신부님과 마지막 면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신부님께 제 총고해를 하는 마음으로 제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저의 부모님보다도 저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 그 민기식 신부님께서 제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울고 있는 저를 달래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저에게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대기야, 내 아들 같은 대기야, 나는 예수 회원이 돼서 너같이 좋은 사람이랑 함께 살아서 좋다. 우리 같이 살자. 캄보디아 잘 다녀와라.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함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안에서 양성을 받고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런 질그릇과 같은 저에게 하느님께서는
보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제 것이 아니고 하느님 것이라는 것을 수도 생활 안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 계속 수도 생활 잘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